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하지만 그 역사와 문화,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햄버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햄버거의 역사. 햄버거의 역사는 중세시대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고기를 다져서 빵 사이에 끼우는 방식의 음식을 즐겨 먹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대적인 햄버거의 모습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민자들이 당시 미국 동부에서 많이 먹던 소고기 스테이크를 다져서 빵 사이에 끼운 것이 현재 햄버거의 시작이거든요. 햄버거의 문화. 햄버거는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로 미국 문화의 상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는 그 나라나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재료와 맛으로 변화한 햄버거를 만들어내며 그 지역의 특성을 담은 햄버거를 만들어내고 있죠. 햄버거의 종류. 햄버거는 패티의 종류, 채소, 소스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즈버거, 베이컨버거, 통새우버거, 치킨버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햄버거는 무엇인가요? 햄버거 만드는 법. 그럼 이제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햄버거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고기를 다져서 패티를 만들고 그 위에 양상추, 토마토, 오이 등을 올리고 치즈와 소스를 뿌려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만드는 법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햄버거의 역사와 문화,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직접 햄버거를 만들어 보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